하늘의 별이 되신 분들, 고인이 되어버린 연예인. 한규희는 1968년 MBC 공채 3기 성우로 입사해 외화영화 나쁜 녀석들 2, CSI 과학수사대와 애니메이션 개구리 왕눈이 등을 더빙했다. 이후 MBC 상도, 굿세어라 금순아 등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고인의 발인은 20일 진행됐다. 장지는 유토피아 추모관이다. 2. 강태기 사망, 탤런트 겸 연극배우 강태기 누구? 강태기 사망 소식이 전해져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탤런트 겸 연극배우 강태기, 63가 지난 12일 오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발견자는 고 강태기의 여동생으로, 자택인 한 아파트에서 그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발견 당시 작은 방 침대 위에 옆으로 누운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마시다만 소주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고 강태기가 지난해 사기를 당한 후 그 충격으로 외부와 연락을 끊고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타인의 살해 흔적이 없고 평소 고인이 고혈압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병사로 추정하고 있다. 고 강태기는 황해 출신으로 서울연극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TBC 공채 탤런트 6기로 입사해 배우 활동을 시작했으며, 1970년 극단 실험에서 에쿠우스를 통해 연극 무대에 데뷔, KBS 1TV 고향, 두석양, KBS 2TV 백조부인, 도둑의 아내, 명성황후, MBC 아르곤, EBS 명동백작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또한 고 강태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고 강태기의 빈소는 김포 우리병원이며 발인은 14일 오전이다. 3. TV쇼 진품명품 전 KBS 아나운서 이창호. 지병으로 인해 별세 구수한 진행으로 인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유명한 이창호, 75, 전 KBS 아나운서가 24일 오전 별세했다. 고인은 1943년 경기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를 나와 1969년 KBS의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KBS 2TV 행운의 스튜디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TV, TV쇼 진품명품 등에서 따뜻하고 구수한 진행으로 인기를 모았다. 1988년 9월 17일 88 서울하계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을 하는 등 스포츠캐스터로도 활약했다.